숲 속에 작은 집 한 채 짓고 살고 싶다. 그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이뤄낸 이들이 있습니다. 나무 향? 먹고 나면 이 향이 나요. 나무 냄새가 좋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끼리만. 여러 사람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오로지 내 길 같다는 생각. 부러워하기만 하던 그 풍경 속으로 들어오고 보니 작은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네, 조그만 것에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바가지 팍팍 긁어도 행복하다고 해. 아, 그럼. 꿈꾸던 풍경 속에서 하루씩만 행복하기로 했다는 이들. 부부의 하루살이 행복론 들어보실래요? 강원도 양양으로 떠납니다. 바다를 등지고 꼬부랑 황토길 따라 숲으로 가다 보면 소울숲에 포근히 안긴 황토집 한 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나무로 만든 테이블 대패세수시키는 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소울숲집 연중 행사입니다. 이거 다 깎으려고 그러면 한 30년은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와서씩 깎으면. 그 행사 지켜보는 한 사람의 관객. 연장이 좋죠. 연장이 좋죠. 거기다가. 꼭지가 좋지. 다 연장살이잖아. 연장 다루는 것도 솜씨라고. 이렇게 다뤄봐야 다루는 거지. 나무향. 벗겨 놓으면 이 향이 나요. 나무 냄새가 좋아. 아, 어떤 때는 여기 살면 새 소리가 시끄러워요. 행복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무 냄새에 코를 간지리고 새 소리 귀를 두드리는 이곳에 지호 씨는 황토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한우학교에서 조금 그 집 짓는 법을 배워서 이 집을 2년 가까이 정도 제가 그 지경으로 해서 제가 좀 지었습니다. 저희 동기생 몇 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통나무 테이블 능숙하게 깎던 일명 연장빨은 바로 이 집 손수 지어낸 내공. 좀 좁기는 해도 석가래까지 제대로 갖춘 한옥형 자작 황토집입니다. 이 집의 백미는 그림 같은 전망이죠. 집도 예쁘지만 저는 처음에 딱 여기 가운데 서면 용트림 하는 것처럼 소나무, 엄청 붉은 소나무가 있어요. 멋있어요. 항상 볼 때마다. 소나무가 강원도 특유의 그 소나무 숲이 이렇게 둥지처럼 이렇게 원래 형태가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요 안에 들어오면 참 옛날에 그 어머님 품 안처럼 따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52 나이에 이른 명예퇴직을 하고 세상에 내던져졌다 싶었을 때 품어준 것이 이 자리. 부부는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가끔은 채소를 키우는 건지 잡초를 키우는 건지 헛갈리지만요. 아, 민아 또 호미 좀 던져줘 볼래요? 네. 네, 비닐 뚫고 잡초가. 잡초는 비가 오면은 막 1cm씩 막 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잡초랑 전쟁이죠, 전쟁. 말도 못해요. 전쟁은 시작됐고 그래서 이런 걸 까는 거예요. 잡초 나지 말라고. 잡초와 매일 전쟁 치르며 이제 제법 풍성해진 텃밭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삶. 부부는 이곳에서 흙 만지고 사는 진짜 즐거움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게 다 세호 씨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덕. 평생 호텔리어로 숨가쁘게 살아온 그에게 아내와 단둘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건 마음속에서나 꿈꾸던 풍경이었거든요. 이제 이 시골에서 그래도 좀 민가랑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믿을 사람은 저는 이제 우리 아내밖에 없고 우리 아내는 또 이제 저밖에 없고. 의리 그러죠. 옛날처럼 무슨 애정이야. 같이 늙어가면서 의리로 산다 뭐. 티격태격 알콩달콩. 황토집에 살지 않았을 때에는 그럴 틈조차 없었습니다. 돈 걱정, 내일 걱정에 마주앉아 편히 밥 한 끼 하기 힘든 하루였죠. 세호 씨가 제일 좋은 건 아내와 밥상을 앞에 두고 오래 앉아있을 시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일이 제일 큰 일인 산중 생활. 근데 옛날 사람들은 부엌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해요. 거의 반반씩. 그 일을 하나씩 나누다 보니 아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겠다. 기름 쏙 뺀 삼겹살에 직접 씨 뿌려 거둬들인 채소 한 상. 끝. 고기 더 넣어서 먹어. 응? 일이 소소한 것이 행복인 줄 알았으면 진작 내려올 걸 그랬다 싶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있고 내가 사는 이렇게 공기 좋은 집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러는 게 여기서 난 만족을 한다. 이렇게 모든 걸 다른 걸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 이게 이제야 내가 나이 60 넘어서 이제야 좀 그 사는 방법을 갖다 좀 깨우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남들 보기에 좋은 것 말고 내가 좋은 것 그 일 미루지 않는 게 행복 비결이더랍니다. 꽃에 햇살 내려앉을 시간이 지나가면 벌써 동물 친구들 엉덩이가 들썩들썩. 뭉치, 그다음에 얘는 둘째, 딸자. 얘는 보미. 보미? 도시가 집이었던 뭉치와 솔숲 내려와 합류한 보미까지 가족 산책 나갈 시간입니다. 얘 좀 봐. 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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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 도시에서라면 자연스럽게 TV 켤 시간에 본방 사수하듯 나오는 솔숲길 산책. 우리끼리만 아는 풍경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오로지 내 길 같다는 생각. 이 길은 내 길이야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초록빛 실컷 보는 호강, 코로는 숲 내음 양껏 맞는 호강. 동물 친구들은 숨차게 놀았으니 물 한 모금 하는 호강.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참 좋죠.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좋고 그리고 뭔가 이 길을 걸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 뭔가 나름대로 뭐 이제 그 고상한 척도 하고. 피톤치드 샤워하러 먼 길 나설 필요 없답니다. 하지만 길을 나서야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은 양양 오일장 열리는 날이거든요. 아무리 자급자족이라지만 남이 가꾼 채소도 좀 사고 남이 잡은 생선도 좀 사고 집에 손님이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나서 나온 것 같아요. 쪄 드시려고? 반찬 해볼게요. 범까지 드시네. 고맙습니다. 장날 이렇게 자주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람 구경하러 나오고. 맨날 둘이만 있으니까 별로 살 거 없어도 나오는 편이에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만큼 좋은 건 남이 해주는 음식 먹는 재미. 장터국수 두 개만 좀 주세요. 예. 그게 맛있어요? 그냥 뭐 저는 우리 집사람이고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그 멸치 그 국물이 끝내줘요.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맛있어요. 대단한 맛집 아니어도 우리 둘만 아는 동네 맛집 만들어가는 재미가 또 쏠쏠. 부부는 꼭 해보고 싶던 그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나하나 해보는 중입니다. 시장 안에서 먹으면 시골 분들도 내 보면서 정감도 있고 옛날에 시골에 엄마 생각도 나고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장터 들렀다 해바라기 한 송이를 사왔습니다. 그 해바라기가 그 액젓으로 넣으니까 산뜻하고 이쁘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돈도 들어온다니까 더 좋고. 풍경이 액자인 집에 사니 벽에 못 박을 필요 없이 이리 심기만 하면 그만. 텃밭에 해바라기 액자 하나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어. 잘했어? 오, 힘들었겠다. 아이고, 오랜만에 다녀왔다. 겨울에 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갖고 오셨네. 담이 아빠 계집을 새로 지었어요. 멋져요, 멋져. 사실 이 집 자리를 고른 건 솔숲 말고도 걸어서 보러 갈 풍경이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일출 명소인 하조대 앞바다 등대가 그곳 중 하나. 세호 씨 부부는 손님 찾아오는 날이면 그 등대부터 자랑하러 나섭니다. 너무 좋다. 바다 색깔 너무 이쁘지? 저기 보이는 소나무가 그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일송정 소나무인가? 그 맞나요? 그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애국가 나올 때 출연했던 소나무라면 풍경은 말 다 한 거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부는 작은 섬. 생각을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다 색깔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지인이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데 또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돼서 더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짙푸른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논길 따라 마을을 한참 걷다 보면 계곡도 나옵니다. 물고기가 밭을 이룰 만큼 많다 해서 붙은 이름이 어성전. 여름에도 뼈까지 시린 계곡이 솔숲 집에서 지척입니다. 와, 이거 되게 크다. 모르겠네요, 허리 아파. 요맘때 계곡엔 다슬기가 지천.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하고요. 이제 여기 계곡에 와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싹 씻기잖아요, 소금물이.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지, 산으로. 집에 가서 뭐 살. 바다에서 계곡까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솔숲 근처만 돌아도 하루가 알찹니다. 이런 행복 나누고 싶어 30년 지기 친구를 부른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네. 우리도 빨리 시골로 내려와야겠다. 우리 언제 내려올까요? 원래 사랑이 진진한 분인데 자연에서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소소해지잖아요. 자연 속에 살면 아무래도. 사람 구경하기 힘든 첩첩산중 솔숲집이 오늘은 북적북적합니다. 그 다음에 소라, 참소라. 저녁은 바다가 한상.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있으니 조개가 일이 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포식하고 가게 생겼어요. 우리 얘 살아있어.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미 엄마 부부는 바다를 코앞에 둔 솔숲 작은 집에 사는 친구 덕을 톡톡히 보는 중입니다. 배가 살살 녹는다는 표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알겠네. 아유, 맛있네. 내일 말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 떠나왔다는 세호 씨 부부.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날이죠. 조그만 것에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건강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바가지 박박 긁어도 행복하다고 해. 아, 그럼. 행복한 하루살이 풍경. 이리 살면 참 좋겠습니다.